아직이야? 아직이니? 지금 9시인데? 뭐지? 선생님. 선생님! 문 열어! 선생님, 문 열어! 문 열어줘. 없어졌다. 생방송 없어졌다. 여기 다시 나가니까 없어졌어. 나온다. 欢迎各位旅行者来到须弥。经历了漫长的筹备阶段，原先的三年的版本与草之国须弥终于要跟大家见面了。可以说啊，须弥地区的开放有着非常特殊的意义。 뭐예요, 须弥? 须弥가 수메르야? 旅行者们可以前往新的国度进行探索，而另一方面，草元素的加入也使得原神的七元素体系最终完成。在之前的旅途中啊。 大家也听到过一些有关须弥的传闻，在那里等待我们的会是什么样的文明？旅行者又会有哪些奇遇？草元素又会给冒险增添哪些新鲜的体验呢？那么今天我代表原神项目组的所有团队，诚挚的邀请旅行者们一起来看看须弥的风景吧。 세계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풀의 신이 지혜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녀의 의식이 세계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스메르 사람들에게 그분은 지혜와 인자함 그리고 전지전능함의 표본이지. 아, 여기는 하지만 소리가 3년 전에 재물 때 모습을 감추셨어. 후에 현자들이 새로 태어난 풀의 신을 찾아 스메르로 데리고 왔지. 화신 탄신일은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일이야. 닐로가 추게 될 화신의 춤은 화신 탄신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지. 화신님이 춤을 추다 풀을 밟았는데 그 자리에 엄청 아름다운 파지사라가 자라난 거야. 소리가 이상해. 깨져, 엄청. 비록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생일의 주인공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화신 탄신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멋진 무대를 볼수 있을 테니까 기대해. 숲의 겨습 순찰자 콜레이 대령이요! 야, 따라가! 콜레이 활캐네. 부탁할게, 콜리 멤버! 죽음의 땅은 수메르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했고 이 세계의 깊은 곳에서 탄생했지. 숲의 순찰자들은 아마 죽음의 땅과 오랫동안 싸워야 할 거야. 우리 임 생태가 매우 위험해지고 있어. 이력 장모! 일망타진! 오, 뭐야, 좋은데? 이펙트? 허공 단말기라는 건데 아카데미아에서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만든 도구야. 허공 단말기를 가동하면 누구나 허공과 연결할 수 있어. 진짜 블루투스였잖아.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신의 항아리 지식 비밀 거래는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진행될 거야. 그걸 사용하면 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해. 사람을 한 명 찾아줬으면 해. 여행 자파 상인이야. 어때? 어떤 상품을 원해? 헤이요!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군! 성 밖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맞이하게 될 거야. 때가 되면 모든 게 청산될 테지. 방금 봤지? 대원자가 공연을 멈추래. 그 사람들은 작은 풀의 신의 탄생이 누카데바타님이 진짜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지혜와 이성의 나라에서 경박스럽고 공허한 것을 추구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겐가? 이창치 지맥을 뽑아내고 있어. 아무래도 신의 항아리 지식을 이미 사용한 모양이야. 화신 탄신 축제. 너흰 신의 탄신을 축하하고 있도록. 왜 그래? 정신 차려. 진실과 진상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신께서 수메르 성이라는 천국을 만들었건만 너희들은 그걸 더럽히려고 하고 있어. 닐루 예쁘다. 축제를 계속 강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 사람들에게 패키치고 싶지 않아. 우리에게 남은 화신 탄신 축제가 이제 얼마 없어. 진실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야.
현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세상에 아, 이게 영상이 진짜 아쉽다. 많이 열화됐어. 이거 볼륨도 이거 거시기. 来跟大家聊聊有关虚拟的一些情况. 아, 음향이 너무 별론데요. 虚拟可以说是 영상 퀄리티도 영상도 너무 음질 볼륨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另一方面，我们也将建设到一个全新的主题——智慧。那么虚拟 大概是一个怎样的地方呢? 처음부터 자막을 넣어주면 안 되나? 그리고 음향도 안 좋고 화질도 안 좋았어. 이거 다시 올라오면 다시 봐야겠네요. 그죠? 它能让众多学者和各种年龄身份的研究者不约而同的去神往。 수메르 성은 성이라고 하는구나.也将在这片新鲜的土地上展开。通过走进茂密的植群，或者说是漫天的黄沙，旅行者们会一步一步的去了解这座智慧的城邦。来到一个新的国度啊，大家可能最好奇的就是这个国度的神明了。在之前的须弥的前瞻短片中啊，我发现草神的七天神像和之前的都不太一样。 看上去似乎是个很小巧的神，虽然这个国度要年轻不少，小吉祥草王是在大约500年前，卡伦亚灾变之后诞生的，他接替了逝去的前任草神大慈树，凯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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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亚灾变之后诞生的，他接替了逝去的前任草神大
一连续毕业呢。江陵院我已经听说过很多次了，似乎是个聚集了许多学者、掌握了大量知识的大学院，但没想到江陵院贤者竟然连神明的力量都可以质疑。大伟哥问到这件事情啊，我们就要先说说教练院的来历了。在漫长的历史当中，아카데미아가또저기都被大慈树王一一的팔아넘긴거아니야？大慈树王创造出雨林，使得须弥스네즈나야또손잡고，而须弥最初的教练院딱보니까딱长久的딱그런스토리인데지금흑막흑막인데그쪽에他们各司其职，协助우인단이랑손잡든지스네즈나야하고손잡든지什么组织最能够理解大慈树王的力量和哲思，那就只能是教练院了。所以在大部分人看来，大慈树王是全知全能的智慧之神。생론파지론파所有的须弥子民都感到痛心。파벌간의싸움인가是象征着一个辉煌时代的落幕，一段传奇就此画上句号。那在大慈树王去世之后，教练院的贤者们就开始着手掌握权力，以须弥的管理者自居。细心的老玩家可能已经从八重神子那里听说过了，知识在须弥是作为一种资源啊，被统一管理的。但大家或许会觉得，知识跟자원으로서管理된다。该怎么去管理呢？那实现这件事的媒介就是经由教练바로허공시스템으로관리된다아까그블루투스였죠本来是大慈树王的遗产，在经过教练院改造之后，会对知识进行统合和细分，之后分发给民众。那作为接受方啊，虚弥的人，허공단말기为虚空终端。这样一种设备当中去直接获取관련지식을바로습득할수있대知识就是力量저걸통해서这么一看教练院的权力很大啊那么如果我们旅行者朋友想要去教练院블루투스가사실허공단말한글화하면허공단말기가되는건가뭔가북한식네이밍같은데规模很大，郁郁葱葱的雨林。这片雨林被称为稻城。약간생각해보니까좀그런데。内部栖息着很多极具特色的神奇生物。억지로한글화시킨것같은느낌。驯兽，还有一些憨厚敦实的驼兽，色彩很鲜艳的鸣蝉鸟等等等等。那同时，雨林内比较潮湿的气候和富集的草元素，也令这一带的植物啊长势很凶猛。
借由这些特殊条件，雨林内部有着独一无二的很奇幻的景色。那这边환상적인풍경기대하고있습니다。自然也潜藏着不少危机比如有一些破坏生态平衡的污染啊，比如说让行人陷入麻烦的一些元素萌物啊等等。푸릇푸릇한거보니좋죠。有一支队伍是专门우리사면타로되게칙칙한맵이었잖아요。他们聚集在稻城林的化成锅，人们称呼他们为巡灵员，而巡灵员中的领导者이제힐링할때됐어。巡灵官。오这位有着非常显眼타이나리아까이펙트예쁘던데요활모션이예뻤어没错，巡灵官提纳里是一位主修植物学的学者，他来自教令院的六大学派之一，同时也是其中规模最大的学派申论派。以优异的成绩毕业之后呢，提纳里他没有选择留校任教，而是来到稻城林，成为了一名能够随时接触植物的巡灵官。看起来还是位很厉害的研究员。그이제우마무스메가유명하니까이제그거생각난다고하시던데귀가너무커가지고提纳里可以称得上是年轻有为了吧？就虽然教林院有很多学者都认为啊，提纳里这个学霸跑去当巡灵官有些大材小用了，但他自己是相当的乐在其中的。난처음에봤을때양산형버추얼인줄알았지귀가너무커가지고严谨细致，对同伴和下属呢也十分的关心。他在巡灵队里面很有名望，是公认的一个领头人。不同于有些只关注刻板研究和书面知识的迂腐学者，提纳里他说话干脆，做事利落，同时又타이나리는말과행동이시원시원하대。遇到危险的人，성격기대되는데获救者们通常也都很感谢他。但是在被救的人里面，偶尔也会出现一些屡教不改又总是各种麻烦的人。他们会乱扔垃圾，污染环境，乱吃森林里的毒蘑菇。对于这些人，提纳里则会毫不客气的去教训一番。哎，听上去雨林和人类是在互相制造困难呢，而巡灵官需要去解决双方产生的问题啊，有的忙了。숲의순찰자역할이래요。除了人为的因素，雨林自身也存在着不少问题。比如说巡灵队们正在治理的一种叫做死域的죽음의땅이라는현상을처리하고있다。各种动植物甚至是穿行其中的人类的生命。只有神之眼持有者才能抵御它的侵蚀。那有关死域的更多故事，大家可以在须弥的魔神任务以及提纳里的传说任务锅湖之章中去更加深入的了解。哎，接下来的这位角色柯莱是一位见习巡灵员，听上去应该是提纳里的下属吧。柯莱他既是下属也是学生。早在加入巡灵队之前，柯莱有一段沉重的往事。아니웹툰으로봤을때이런느낌많이었는데되게많이바뀌었다。最终呢在蒙德被我们热心的西风骑士웹툰으로봤을때는되게반항가적인기질이있었는데就联系了他的老师，于是柯莱就被教练院的저렇게반짝반짝예쁜느낌이아니었는데这段往事也就此告一段落。哎，现在的柯莱长大了好多啊。너무예뻐졌잖아确实啊成长的过程呢总是会面临挑战童年的经历让柯莱他变得有些与众不同그때는좀정서적으로힘들어서그랬나野外生存经验但是呢却잘컸네요그죠人文知识所以现在的柯莱呢他一边跟着提纳里师傅识字认字一边呢在巡灵柯莱希望自己能够战胜过去成为一个热情善良有能力去帮助他人的人친절하고선량하면남을도울수있는사람이되고싶었는데师父的悉心教导还有야많이바뀌었네他确实成长得很快그러니까과거가궁금해진다欣慰啊这种走向美好未来的感觉是 是, 是当前身处巡灵队的柯莱已经跟之前有很大的不同了那么他今后的变化진짜엠버가많이도와줬나보다옆에서行者和我们엠버진짜성격좋아那么在告别了稻城林之后，终于要来了吗？这座围绕巨树建成的城市，应该就是苏美尔城了吧？苏美尔城，是的，须弥城依托巨大的圣树而生，它拥有上下很多层结构。那大家从树根处出发，最先见到的是很具有生活氛围的大巴扎。这些极富须弥风情的建筑群里，有不少大家将来会经常拜访的场所，其中有些是我们的老朋友啊，比如说冒险家协会，还有一些呢只是新的面孔，휴양지같은느낌있지않아요？普斯帕咖啡馆，뭐어디저쪽에따뜻한나라에，看来在学术之城啊，一杯提神醒脑的咖啡是必不可少的。确实，说到学术啊，我们从大巴扎再往上走，就终于会抵达位于我们树干中间部位的教令院。在这里呢，大家会见到一起讨论的或是独立思考问题的很多学者。我们在前面的介绍中提到过，教令院共有六大学派，从属于六大学院。
每个学院呢都有自己的代表颜色和代表标志，大家如果来到教令院，如果搞不清眼前学者的身份，可以通过辨认他们身上院徽的颜色去区分他们的学派和学院。说的我有点好奇啊，自己可以加入哪个学院呢？刚刚说教令院是在苏代的中间啊，那也就是说在上面还有别的地方吗？对，리딩코드가지금나왔습니다。顶的位置呢有一座人迹罕至的宫殿，它坐落在这么独特的地方，可能查查这一点大家心中已经有了一些自己的猜测吧。不过想要进入这个宫殿不是一件容易的事情。那实际上虽然苏密城里面又热闹又繁华，来往的客商旅者呢可能会察觉，大多数须弥城市人对于大慈树王的传说耳熟能详，但对于现任的小吉祥草王却知之甚少。那须弥城受到教令院的严格管控，我们的旅行者如果想做一些有意思的事，可能会在这里遇到不少限制和麻烦，所以前往须弥的另一个地方，풀의전대신하고지금현재신하고좀뭔가뭔가있나보다。我听说奥摩斯港是个与须弥城不同啊，是一个很自由的商港，然后汇聚了众多的商人和旅团，说不定从他们那里啊会听到许多新故事啊。确实。奥摩斯港呢，它是啊，그렇죠오르모스항구바닷가와또이어져있죠。这里有许多来自其他国家的商人和他们的船队。由于这一带人员混杂，交易频繁，位置呢又远离须弥城，它受到教令院的管制呢会相对宽松一些，算是在须弥方便进行灰色交易的一个地带。啊，众所周知嘛，交易就一定会거래에는반드시상품이존재하니까，这里应该要多利登场了吧？啊，对，没错。下面就有请我们神奇的旅行商人，多利。多利의존재에대해서완전히잊고있었어요。啊，作为一个爱财如命的商人啊，多利啊，他只要有钱，什么生意都敢接。只要你买他的货物，他就会以极大的热情来对待你。多利非常有意思，他身上同时拥有很多个须弥之最。啊，最不可思议的渠道，最神奇的商品，最难以预测的出没地点和最离谱的要价。虽然它报价总是很惊人，但是如果想得到一些无法从正常渠道购买的特殊商品，컬러베리에이션은须弥人还是不得不和它进行交易。조금아쉽다。而且多利确实是一个销售奇才，他能用精湛的话术说服客人们乖乖掏空腰包，就连神秘的灯中精灵都会为他提供帮助。在我们 3.0 版本中，须弥的魔神任务第一幕穿越烟尾与暗影，和第二幕千朵玫瑰带来的黎明，都会向玩家朋友们开放。而整个须弥的主线剧情将会从 3.0 一直贯穿到 3.2， 连续三个版本放送给大家。哦，这么看来这次的剧情信息量很大呀。是的，无论是对于我们这些内容创作者来说，还是对即将오늘빨리안끝나겠는데行者来说，아잠깐만的旅途都进入了新的阶段，这是一个传承、转折和延展的阶段，富有生命力，当然了，也会极富挑战性。我们会怀抱着一直以来的原则和坚持，继续去探索、去创新，竭尽我们的所能，为旅行者们提供更丰富、更优质的内容。也衷心希望我们的玩家朋友能在全新的土地上感受到这种生命力，길면좋다고요，看见新的可能和新的缘分，去进行享受。哎，여러분들这段旅리딩코드가더중요한거아니에요？感谢小罗浩同学的分享。那相信大家已经对草之国有了一个初步印象了。不过除了나도근데자막이눈에안들어온다。在须弥的大世界探索中，읽기에는너무빨리지나가。值得关注的内容呢？那就请大家继续深入须弥去一探究竟了。가자수메르가자就请大家和我一起看到一下须弥地区的富冈风光吧。또소리엄청조그맣겠지小罗同学先走一步啦。볼륨이진짜지맘대로야 아리딩코드나왔네요자적도록하세요적어주세요아이소리가진짜어닐루예쁘다저번에티저영상에서는상반신밖에안나와서잘몰랐는데이게전신샷나오니까예쁘네요닐루기대된다또닐루가또저기댄스머신아니겠습니까각각의나라에다그댄스머신들이하나씩존재해몬드에는유라나바바라리월에는웅근이나즈마에는아야카이제수메르슈미에는이제닐루가있겠죠 아이돌들이있어어저기
아이돌우 댄스 머신우. 两位同学久等了，大伟哥好，大伟哥好。아 뭐야 숭매를 보여준다며. 欢迎回来，旅行者们。刚才我们已经聊了不少须弥的故事，还有风土人情。那接下来我们还邀请了两位制作组的同学和旅行者们一起走进须弥的野外，聊聊这片奇幻天地的区域设计和战斗设计。那先来认识一下我们两位上。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레벨 디자이너 카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투 디자이너. 好的，既然两位是我们的向导，那我们应该从哪里开始去了解须弥的大世界设计呢？嗯，那由我来先开个头。其实从之前，이 사람이 레벨 디자이너네. 잠깐 나쳐 중국어 좀 낮춰 되겠죠? 굳이 크게 들을 필요는 없잖아. 那么我们设计须弥场景的时候呢，就有一个贯穿的概念，就是去营造这些比较对立的场景主题。 사막과 풀의 지역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래. 어떤 시각적 내용을 느낄 수 있나요? 숲을 메인으로 한 필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환상적인 배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생명, 성장, 환상. 사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메마른 시듬, 죽음도 있죠. 내가 내 핵심만 나레이션 해드릴게.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상호 작용을 합니다. 상태 전환이라는 말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컨셉트인가요? 소개해 주세요. 아, 상태 전환은 푸른소에서 발생하는 개념인데요. 연소계와 격화 세 가지 반응에서 나타났는데 저번에 PV에서 설명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네, 각각의 원소로 공격을 하면 다른 반응이 나온답니다. 맞아요. 방금 생명과 죽음 같은 대립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거를 월드임무 테마로 삼을 순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숲의 요정들, 죽음의 땅, 이게 바로 월드임무의 핵심입니다. 이 둘의 대립이 3.0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독특한 생활 방경이 있나요? 요정들은 상당히 흥미로워요. 요정들과 주민들 간의 관계를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유저들은 우림을 돌아다니며 거대한 버섯 생태계와 산기슭의 기이한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비한 장소에 갈 때마다 요정의 흔적을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아이, 기묘한 여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완전 죽어버린 숲이죠. 아예 으스스한 느낌인데요. 아, 그렇네요. 어떤 일이 있나요? 그건 일단 비밀이에요. 스포일러니까요. 아무튼 비밀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발견해 보세요. 아, 정말 두 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我也来请教一下阿强， 숲에서 전투할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전투 중에 변화라고 한다면 역시 푸른소와 관련된 반응부터 이야기해야겠죠. 상태 전환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반응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연소 반응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풀과 물이 생성하는 개화 반응, 풀과 번개가 생성하는 격화 반응 모두 3.0 버전에 구현이 됩니다. 맞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효과도 전부 달라요. 그렇습니다. 물과 풀이 영향을 받으면 개화를 일으켜서 풀 원액을 생성하죠. 풀 원액은 동시에 일정 수량만 존재할 수 있어요. 최대치에 도달하여 더 이상 생성할 수 없거나 지속 시간이 끝나면 풀 원액이 폭발해서 풀 원소 범위 피해를 줍니다.
풀 원소와 풀 어제곱과 발화를 일으켜서 풀 원소 범위 피해를 줍니다. 아, 너무 빨라. 생물이 번개 원소와 풀 원소의 영향을 받으면 활성 반응이 발생하여 활성 상태가 됩니다. 번개 원소 공격을 받으면 촉진 반응을 일으켜서 번개 원소 피해를 높여줍니다. 오? 그래? 번개가 더 강해진다고? 오? 모두 색다른 전투 경험을 선사할 거라 믿습니다. 3.0에서 풀원소 여행자 위에도 타이나리와 콜레이도 풀원소를 사용해 전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신규 캐릭터 스킬 모두 궁금해 하실 텐데 어서 말씀해 주시죠. 아, 그럼 먼저 타이나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타이나리는 2단 차지가 가능합니다. 화살을 발사할 때 적을 추적하는 화살이 생성되죠. 원소 전투 스킬은 적을 지속적으로 도발하며 3회의 차징 시간을 단축합니다. 원소 폭발 발동 시 적을 추적하는 덩굴 화살을 발사합니다. 적에게 명중하면 2차 덩굴 화살이 생성됩니다. 강공격과 원소 폭발 모두 다단 피해를 주죠. 일상 모험을 하실 때 미니맵에 특산물의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꼭 뽑아야겠죠, 여러분? 아이고, 이거 꽃과 풀 원소가 많이 포함된 것 같네요. 식물을 사랑하는 소년이니까요. 콜레이는 아주 귀여운 소녀예요. 독특한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죠. 부메랑을 던지는 기술인데 다른 적에게 풀 원소 피해를 줍니다. 원소 폭발은 인형이 구역에서 계속 점프를 하면서 풀 원소 범위 피해를 줍니다. 주목할 것은 콜레일 특성인 비행 챔피언입니다. 활강 시 소모한 스태미나를 감소시켜주죠. 뭐야? 엠버를 동경해서 몰래 연습한 걸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상인 도리를 소개할게요. 번개 원소 서포터 캐릭터인데 원소 스킬은 적에게 명중을 하면 적을 추적하는 포탄을 2개 생성합니다. 원소 폭발은 정령을 소환해 대상의 HP와 원소 에너지를 지속 회복시켜줍니다. 이렇게 선을 연결시키면 해당 적은 번개 원소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리는 일정 확률로 합성에 쓰인 재료를 일부 반환합니다. 아이, 도리 편리하겠네요. 3.0에서는 신규 무기와 성유물도 등장합니다. 단조 무기 세트도 있어요. 5개나 준비했답니다. 숲의 기억과 도금된 꿈은 신규 축성 비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야, 이거 장비도 주고 해자네요, 해자. 이제 야외로 가서 한번 써봐야겠죠? 아, 우선 버섯몬의 왕. 이거 버섯몬의 왕이라고? 버섯몬? 이름이 버섯몬. 버섯이었냐고. 이건 진화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며 지칠 때까지 이어지죠. 이 상태가 발동되지 않았을 때는 불 원소로 인해 연소하면서 건조 상태로 변하고 사방에 포자를 흩뿌려 버섯몬을 소환해 건조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변화무쌍하네요. 그리고 번개나무도 소개해드릴게요. 얼음나무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번개나무는 뿌리나 화관에 번개원소 코어와 유사한 기관이 있는데
전이할 때마다 나무의 상태가 변화하고 공격을 합니다. 두 가지 꽃술이 전재하는 경우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기는 새로운 유적 거시기 몬스터들이 있어요. 무슨 티라노 같다 뭔가? 뭔가 만들 팔이 없는 기계 티라노. 冒险途中大家或许还会发现前所未见的敌人与新奇的生物旅行者们可以与他们多多互动 소개를 듣고 나니 3.0 버전이 정말 기대되네요. 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유저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스메르에서는 재미있는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분명 재미를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스메르 개발은 저희들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됐으며 여러분들께 바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두 분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잠시 후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안녕 여러분. 두 번째 레이든 코드입니다. 타이나리 마음에 든다? 괜찮다? 타이나리 가자! 타이나리 가자! 콜레이 딱 보니까 자성이네요. 딱 보니까 자성이네. 오케이. 돌이도 그렇게 이펙트가 화려해 보이진 않는데 돌이 아까 무슨 힐 해준다고 했으니까 번개 힐러인가? 앞으로 나올 5성 캐릭터들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다 쉬셨나요? 刚才我们穿过了茂密的雨林，感受了草之国须弥历久沉淀的智慧，还有神秘的异域风情。没错，那么也希望各位旅行者可以早日踏上前往须弥的旅程。是啊，不过在那之前，我们还是请原神的战斗设计师鸡哥，원신의 전투 디자이너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하니까요. 오르모스 항구, 그러니까 항구에서 즐길 수 있는 장난감 가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깊이 알 것까지는 없어요. 쉽지 않으니까요. 왕관의 준비다. 특성 육성 소재도 주니까요. 꼭 재미있게 즐기길 바래요. 동심 조각이라 완전 해자네요. 콜레이 신규 스토리와 튜토리얼 임무 같은 게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콜레이를 자신의 파티에 초대할 수 있어요. 바로 준대. 스타팅 포켓몬 같은 느낌인가? 其实呀，灵感是有很多种途径可以去积累的。第一种途径呢是留影，也就是大家所说的拍照。在须弥地区存在一些新奇的物种，这些奇妙的生物呢都是童话故事当中的常客。 저희들이 열심히 동물들을 만들었으니까요.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而在须弥还有一些包含丰沛草元素的物种，它们也是值得留影的对象。第二种途径是挑战，也就是玩家耳熟能详的战斗玩法。玩家与须弥野外的两种巨兽对战，考察它们的特性，完成一些特殊的作战目标。
这些异种魔兽的进化演变呢，也同样充满了奇幻的色彩，值得玩家好好去研究。第三种途径是极行，也就是大家常说的跑酷。在虚拟的密林当中不断的穿梭、跳跃、跨越障碍与险阻。 在极速冲刺、收集冒险币的同时呢，大家也可以顺便试一下与更多的新敌人进行战斗。通过这些战斗呢，来充分的了解和体验虚拟野外的生态，并且也能够去接触新的元素反应效果。在这项挑战中，触发激化、绽放等相关的不同反应时，还会产生特殊的冲击波，辅助大家完成这些挑战。 看下来，还有这个波尼，컨텐츠들이다야외에서진행되는것같네요。스메르에더잘익숙해질것같아요。通过旅游挑战，촬영하고도전하고질주하고새로운원소반응하고大家既能够여러분들은금방익숙해질수있습니다。 将他们交给店员，从而换取珍贵的木刻部件。그리고진귀한목각부품을보상으로받을수있는데요귀여운정령으로만들수있어요希望他们可以让孩子们再次展露笑容。哎，真是一个很符合정말귀여운이벤트네요。那很符合。정말스메르랑잘어울려요。기묘하고환상적인느낌이들어서동화속에있는것같아요。 那除了刚才的活动之外呢，还有一些挑战活动正在准备当中。非常新鲜有趣的战斗体验。재밌을 거예요。接下来要给大家介绍的这个叫做“异神的论证”的活动，在这个活动当中，我们为大家提供了完整的체험파티가준비되어있습니다。这些队伍对大家本身的角色练度没有任何要求，而且呀，在这次活动的秘境当中，玩家还可以使用一种特殊的药剂。这些药剂可以使自身的思维快速运转。 从而可以在战斗当中看到有如时间停滞一般的奇妙景象。哎，是不是可以趁这个时候，我们就可以去偷袭一下？<笑>其实啊，在这种状态下，角色和怪物双方都是静止的，但是啊，玩家可以通过取景框来捕捉敌方的破绽，并释放一些特殊的技能。当玩家捕捉的破绽突破一定数量的时候呢，这些特殊技能的威力还会得到提升。<笑> 通过不断的击败敌人，大家可以积累异神剂量，从而最多使用三次这种药剂。在此之外呢，一些怪物的身上还会存在一些特殊的金色破绽，捕捉这些破绽也会大幅的提升异神药剂的积累量。除了异神的论证之外呢，在3.0版本还有一项能够随机击中异神药剂的破片身岩。 在这个活动当中，大家可以自己组建角色，직접파티를편성할수있을뿐만아니라체험캐릭터를제공하고있죠。도전중특수장치를사용할때마다여러가지버프효과가활성화됩니다。挑战中，我们还是需要能尽可能的击败更多的敌人，많은적을처치하여평점을달성하고휘장을획득할수있습니다。那在快节奏的战斗挑战之外呢？ 由老朋友沃尔曼组织的密保迷踪活动，이러버린보물이벤트도다시만날수있습니다。哦，작은설령나온다。초록색旅行者可以和沃尔曼以及他身边的小仙灵进行合作了。当旅行者带上小仙灵结伴寻宝时，可以根据沃尔曼的藏宝图前往埋藏宝物的区域，先帮助小仙灵汲取元素粒，随后在仙灵的指引下进行宝藏挖掘。 除了挖掘本身可获得的奖励之外，还可以用挖到的古铁钱兑换其他的奖励。当然，大家最后还是可以选择一种颜色的小仙灵进行兑换，装备充足就可以唤醒它陪伴自己一起旅行了。最后，在3.0版本，我们还会再次开启地脉义勇活动，旅行者们不要错过哦。 다시 지메개 경류 이벤트를 할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보상이 빵빵하답니다. 아이고 제법 도움이 되겠네요. 신규 버전 캐릭터 이벤트 기원도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아까부터 생각했어요. 나 왜 이거 슬슬 물을 때가 됐는데 하고.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하시죠.
在 3.0 版本第一期的어떤 캐릭터가 등장할까요? 全新角色缇娜里将在群英会活动中获得概率 up， 而在同期的角色活动起源二中将会开放钟离的复刻活动。钟离？新角色克莱也会作为 up 角色出现在这两个角色起源当中。钟离없으신분들이거지갑터지겠는데？需要提醒大家的是，缇娜里并非限定角色。他会在 3.1 版本更新。타이나리는한정캐릭터가아니며 1.3.1 버전후일반기원에추가될예정입니다제 2회에서는가무랑코코미가뜰예정입니다而新角色多利也会出现在第二期的两个角色起源中，获取概率大幅提升。우리가절대나오는구나好的，那谢谢鸡哥啊，一口气给我们分享了这么多的这个活动内容啊。那我最后、啊、哎，소개해주셔서감사합니다。3.0 版本中마지막으로系统方面的更新和未来规划，是不是鸡哥也可以给旅行者们透露一点点呢？향후계획같은거살짝공개해주실수있나요？아물론가능하죠。우리시스템디자이너도최적화랑업데이트내용을준비했습니다。우선축성비경에서여러분들께드릴좋은소식이있습니다 1.2 버전전업데이트한모든5성성유물을어쩌고저쩌고시스템에서전환을통해획득할수있습니다아이거쓰레기를쓰레기로바꾸는힘어이제모든걸다만들수있대五星圣遗物此外在新版本中我们也准备了三个全新的小道具王树瑞佑试验型超燃灯和鱼线稳定器王树瑞佑可以使旅行者낚싯줄안전장치를마련했습니다이거를사용하면근처나무의목재를즉시획득합니다提高食材加工的效率而鱼线稳定器어식자재가공효율을높일수도있습니다在钓鱼张力处于最佳张力区时提供不同等级的提升效果哎，听上去还挺方便的。낚시할때다양한레벨의상승효과도제공합니다。进一步的提升玩家的体验，让大家能够更畅快。아이고이번최적화정말괜찮네요。那与此同时，여행자들이还有一个즐거운모험을할수있을것같아요。3.0 맞습니다。그리고향후소식이더있습니다。이번업데이트주기는5주로조정되고이에맞춰서내용을조율할거지만컨텐츠가줄어들진않을것입니다。아그럼실은오늘저역시새로운지역과관련된정보를드릴겁니다수메르음악이랑앱도같이오픈될예정입니다여러분들대충 TV를 통해느낌을아셨죠让我们一起感受一下虚拟音乐的氛围吧한번함께감상해보시죠아니세상에5주가된다고와야굉장한데아연장한것때문에줄이나보다고여긴또소리가왜이렇게작아이사람들소리가다들쭉날쭉이야이게볼륨최대치거든요 이것도더빙해야되겠다고 이사람들문제가많아이걸더빙을어떻게해 자체적인볼륨이좀작은편인것같아요나레이션해달라고요수메르의여신여러분들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이번수메르업데이트는5주간격으로 3.2 버전까지5주간격으로업데이트될예정입니다많은업데이트와신규캐릭터들이준비되어있습니다기대되시나요여러분네네 이번업데이트는8월며칠이라고24일
아, 8월 24일입니다. 더 많은 가차, 더 많은 뽑기, 더 빠른 복가. 여러분들 지갑을 탈탈 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갑 소리 질러! 오조는 에반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푸르른 수메르의 성이 보이실 겁니다. 마치 휴양지와 같죠.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버섯 숲을 지나 앞으로 가보면 수메르의 사막이 펼쳐집니다. 아, 거기 여행자! 거기 따라오셔야 돼요. 저 안내원의 지시에 불응하시면 블루투스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블루투스는 여러분들의 두뇌와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반항 시 즉시 뇌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분위기 진짜 확 다르다. 진짜 저쪽에 인도풍 약간 그 저쪽 지역 같은 느낌? 확실히. 악기도 저쪽 나라 것 같네요, 진짜. 알라딘 오프닝 같기도 하고 되게 고대 문명이 있을 것만 같죠?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사실 끝이 아닙니다. 오, 악기 신기하다. 전투 부금은 어떤 거지? 우와, 신기하다. 이거 뭐야? 이게 전투 부금인가? 긴박하진 않은데? 우와, 신기하다. 면봉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것 같아, 저거. 방금 보셨어요? 면봉. 왕면봉으로 연주하는 것 같아. 우와, 신기하다. 아, 이게 전투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느낌이 풀슬라임 만났을 때 그 느낌인데? 도대체 이 녀석 어디에 숨어있지? 내가 뒤 돌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 뒤통수 후려치고 가는.
쇼바 왕면봉. 맞지? 왕면봉이잖아. 진짜 신기하네. 아, 그러게 카펫도 깔아놨네요. 그리고 오늘 배경도 좀 뭔가 그런 게 있어. 저 조각상 같은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풀슬라임 못 찾았어? 아직까지 못 찾은 거야? 아, 진짜 길다. 아이고, 다 잡았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这次的 쉬미 音乐야, 能够听出非常浓郁的异域风情.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这次原始的音乐制作团队Holomics 与伦敦交响乐团以及民乐艺术家们合作，克服疫情。 아, 런던 교향악단과 예술가들과 합쳤습니다. 팬데믹과 시차를 극복하고 완성했습니다. 수많은 전통 악기들을 사용했죠. 우드, 시타르, 반소리 같은 것들이죠. 앞으로 모두에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이 시작되면 몬드리올 이나즈마 지역과는 전혀 다른 음악 스타일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 기간에 PV 테바 앨범 유성의 궤적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 앨범은 1.1부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1부터 다 했대. 也将携手并进，不断延续。 유성의 궤적 1.1 버전부터 수록이 되어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다이나리. 부금 좋다? 새로운 동료와의 만남, 새로운 기후와의 만남은 모험 이야기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수메르를 여행하면서 기쁨과 감동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우리는 소중한 경험이자 성장 과정입니다. 몇 번이나 다듬은 게임 콘텐츠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원신과 게임에 대한 사랑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지만 여러분의 모험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에서 다시 뵙기 바랍니다. 여러분, 짜이젠! 끝이야! 와, 짜이젠! 아, 자, 이거 이제 거시기 끝났네요. 이거 우리 이제 다시 올라온 거 봐야겠다. 이거 언제 올라오니? 아, 정말. 그러니까 이거 성인물하고 다시 봐야겠는데? 아까 뭐 풀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바로 찾았다. 아, 풀 원소 피해 보너스 15%. 원소 전투 스킬 또는 원소 폭발 공격에 명중된 적은 풀 원소 내성이 30% 감소한다. 지속시간 8초. 대기 상태일 때도 해당 효과는 발동된다. 도금된 꿈. 2세트는 원소 마스터리 80포인트. 4세트는 뭐가 이렇게 길어? 아 미친. 아니 이거 인게임에서 보면 이거 또 스크롤바 생기겠네 이것도. 원소 반응 발동 후 8초 동안 파티 내 다른 캐릭터의 원소 유형에 따라 장착된 캐릭터가 강화 효과를 받는다. 파티 내 장착 캐릭터와 동일한 원소 타입의 캐릭터가 한 명 존재할 때마다 공격력이 14% 증가한다. 파티 내 장착 캐릭터와 다른 원소 타입의 캐릭터가 한 명 존재할 때마다 원소 마스터리가 50 증가한다. 해당 효과는 각각 최대 3명의 캐릭터까지 계산한다. 오? 오? 해당 효과는 8초마다 최대 1회 발동된다. 장착 캐릭터가 대기 상태일 때도 해당 효과는 발동된다. 한 명 존재할 때마다 원마 50? 다른 캐릭터가 그러니까 3개까지 그리고 150까지 증가하는 거고 동일한 원소 타입이면은 공격력이 14%. 어, 이것도 최대 3명인가요? 공격력 증가하거나 원마 증가하거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네. 그리고 이 세트 자체가 또 원마 80을 또 줘.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네. 그렇게 야랑 같은 거지 성유물이네. 요거 숲의 기억은 딱 풀 원소 캐릭터들을 위한 거네요. 풀 원소 피해도 증가시키고 명중된 적이 풀원소 내성 30% 감소하니까 내성 감소도 있고 이거 타이나리 거네. 아, 또 오지게 돌아야겠네요 여기 또. 또 여기 오지게 또 돌겠는데 타이나리 뽑자마자 그냥 아 여기서 살겠어. 아 이거 뭐 나머지 어 이거 신규 무기도 있었는데. 아 무기에 대한 효과는 없었죠. 어 예쁘다. 아 잠깐만. 진짜 청새치였어? 아 맙소사. 이거 정세치죠. 아, 나 이제 봤어. 아까 더빙한다고 못 봤는데.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낚시해서 얻는가 보네. 아, 어, 아니, 이것도 스포일러가 있었나 봐. 어, 근데 이거 활 되게 예쁜데요? 나 갖고 싶은데? 활 되게 예쁜데? 비주얼이 활 디자인이 진짜 예쁘다. 활은 좀 탐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수메르 단조 무기 디자인 별로일 수 있다고. 진짜 거의 원시. 원시 무기 아니야, 이거? 어, 강화하면 색깔이 좀 좋아지겠지? 이거 톡 치면 톡 부러질 것 같은데. 톡 가면 톡 가고 부러질 것 같은데. 강화하면 더 칙칙해질 수 있다고요? 아니야, 강화하면 여기 초록색 부분이 빛날 수도 있어. 대검이 제일 별로야. 아, 단조목이 성능 진짜 좋아야 할 거야. 아니면은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다음 나라 단조목이 기다릴 듯. 또 몰라, 또 풀원소 접대 무기를 드릴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도 있지. 아 근데 저기 콜레이를 또 바로 준다니까는 풀어서 일단 써보라 이거지? 아 맞다 성음을 합성 그것도 다 보고 싶은데. 아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타이날이 일반 기원에 들어간다고. 어 그러면 지금 안 뽑아도 되는 건가? 다음 버전부터? 어차피 픽돌이면 그러니까 한정 캐릭터가 아니래. 3.1 이후에 일반 기원에 추가된다. 잠깐만 타이날이 스킵할까? 아... 스킵할까? 어... 나쁘지 않은데? 될 것 같은데요? 프레신 존버할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3.1 이후면은
10주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5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 그랬으니까 3.0 다음 5주 지나고 3.1 5주 지나면은 10주 뒤에 픽둘로 건질 수 있어. 원기옥을 10주 동안 모을 수 있다. 픽둘의 타이나리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언젠가 나올 수 있지. 물론 그 전에 치치가 육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온다고 다이나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저기 어딨지? 성유물. 아 근데 저는 이거 쓰레기를 어차피 쓰레기로 밖에 만드는 이거 쓰레기 압축기 아니야. 나는 성유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 여기에 갈아 넣는 거 진짜 못하겠던데. 쓰레기를 쓰레기로 바꾸는 힘! 쓰레기 세 개를 쓰레기 하나로 압축하는 거잖아. 그게 뉴비들을 위해서 종려 약간 전파하는 것 같은데? 바위의 신 잊지 말라고? 그리고 또 여기 수메르 가면 또 세 가지 편의 아이템도 증가하고. 이건 놀랍다. 우리 원래 업데이트 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5주는 진짜 빠른데? 아, 6주? 1주일 앞당겨졌다. 아, 3.3 버전까지 그냥 쭉쭉쭉쭉이네. 아니, 다음 날 어떻게 하려고. 와, 이거 엄청난데? 아, 9월 28일이 1주년이라고요? 이래놓고 또 저기 또 미뤄지는 건 아니겠지? 원심만 하라는 거지? 그러게. 지난번에 연장된 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 3주 정도 연장됐나요? 우리 그때? 3주, 한 2주, 3주였던 것 같긴 해. 아, 그때 근데 시간이 억겁같이 길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 시간은 정말 힘들었어. 3주 봉쇄. 그거 만회하려고 그런 거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하나, 둘, 셋, 딱 3주잖아. 딱 3주 줄이네, 칼같이. 아, 정말. 그렇구나. 여기 아까 이것도 있었는데. 최적화 좀 많이 해줘야 돼. 모바일 터질지도 몰라. 근데 몬스터는 그렇게 이펙트 있는 몬스터가 없다. 그죠? 아니면 또 나중에 공개하려나? 다음 버전에서? 버섯몬. 왕버섯몬은 조금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나 타이나리 이펙트 예뻤던 것 같은. 생각보다 이 스킬 범위도 좀 넓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펙트 미쳤다 진짜. 와. 아 근데 이거 당나귀기 진짜 거슬리네. 야 이거 당나귀기 진짜 거슬리네 이거. 생각보다 크다. 뒤에서 보니까 무슨 모자 쓴 것 같고. 그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슈퍼 버니맨인가 그거 아시나요? 슈퍼 버니맨 뒤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이제 뒤통수만 보게 될 텐데. 식물을 사랑하는 소년. 아 근데 조금 아쉽다. 아 여기 허허 벌판이고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넓기만 오지게 넓은 느낌이네요. 제가 살짝 벌써 지루해지는데? 풀슬라임 숨어있는 건가? 아 여기 어떻게 나무 한 그루도 없지 여기? 아 여기 너무 저 거시기한데? 뭐 나무 좀 심었겠지? 좀 살림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개발 중이라 그런가? 그렇겠죠? 여기도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개발 중 화면이라 그런 거겠지? 아, 우림에 나무를 몰아넣었어? 수매를 공사 중이야. 너무 멀어서 그런가? 아, 도리는 별로 기대가 안 돼. 도리는 별로 기대가 안 된다. 쏘리. 갑자기 이 캐릭터 엄청 기대된다. 거의 메인일 것 같은 느낌? 이 세계의 미코 같은 느낌인데? 닐루. 닐루가 좀 뭔가 좀 메인을 담당할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네요. 그죠? 근데 일반 기원에 추가되는 건 처음인데.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네. 올라왔다고요? 근데 왜 여기는 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지? 아, 여기도 좀 소리가 깨지는데? 와. 와, 진짜 이제, 야, 연출 진짜 웅장하다, 진짜. 나 거의 후반부에서 여기서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와. 소리가 좀 깨지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 사람들이 노래, 음악에는 진심인데, 음향에는 진심이 아닌가 봐. 음향 박사들이 없네. 깨지는 거 연출인 것 같다고요? 아, 일부러? 일부러 그래. 기대컨을 한 거다? 실제로 들었을 때 맵에서 더 좋게 들으라고? 아, 자,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번 해볼까요? 풀의 신이 지혜의 신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녀의 의식이 세계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수메르 사람들에게 그분은 지혜와 인자함, 전지전능함의 표본이지.
하지만 수백 년 전 재난 때, 야, 그러면은 수백 년 전 재난 때 모습을 감췄다는 거는 아까 그 데카라비안인가 뭐 어쩌고인가? 전 대신? 루카 데바타 뭐 어쩌고 저쩌고인가? 아, 500년? 루카 데바타? 아, 루카 데바타. 현자들이 새로 태어난 프레신을 찾아 수메르로 데리고 왔지. 아, 그렇네. 전 대신이네. 전 대신이 엄청 추앙받고 있네. 새로 태어난 프레신을 찾아 데리고 왔는데 아까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던데. 화신 탄신일은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일. 그러니까 와,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예쁨?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닐루가 추게 될 화신의 춤은 가장 중요한 행사지. 아, 리월에는 그 송신제가 있었고 청신의례가 있었고 이쪽에는 이거 탄신축제가 거기 완전 다르네. 화신님이 춤을 추다가 풀을 밟았는데 엄청 아름다운 게 자라났대. 파디사라. 저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건가?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생일의 주인공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노력할 거야. 화신 탄신일이 되면 더 멋진 무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콜레이. 갑자기 풀 엠버라고 하니까 확 비행 챔피언? 오케이. 죽음의 땅은 수메르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했고 이 세계의 깊은 곳에서 탄생했지. 수천 년이라고? 종려 나이가 수천 살 아니에요? 6천 살 정도 됐나? 숲의 순찰자들은 죽음의 땅과 오랫동안 싸워야 할 거야. 우리의 생태계가 매우 위험해지고 있어. 허공 단말기, 블루투스. 우리는 이걸 블루투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루카 데바타님이 남긴 유산으로 만들었다. 루카 데바타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네. 신의 항아리라고 하기에는 조그만데? 아, 이 스토리는 약간 별로 기대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신을 맞이하게 될 거야. 때가 되면 모든 게 청산될 테지. 청산의 시간인가? 방금 봤지? 대연자가 공연을 멈추래. 이거 루카 데바타 추종자들이 또 이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아, 수메르 다 봤다. 다 봤다. 오케이. 왜 그래? 정신 차려. 다 봤어. 오케이. 오케이, 더럽히고 있어. 오케이 빨리. 설마 이 닐루의 그 블루투스 안에 전대신이 이렇게 핑 해가지고 핑 이렇게 해가지고 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설마 이거 뭔가 이거 그거 같다? 이거 이거 저기 이거 연출 비슷한 거 있는데 저거 이거 뭐야 저기 라이덴 저기 라이덴 때 약간 비슷하잖아 여기. 아, 수메르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열심히 재밌게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바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유바! 아, 잠깐만, 다음 3.1 버전에 그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